선한 씨는 지난 16일 북면 은석초등학교 앞 병천천 상류에서 2015년 수질 오염 사고 방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성정이동 주민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6일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천안시 4H 연합회 영농회원 29명은 지난 16일 공동 과제포에서 벼를 수확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용곡동 이가 전통 찹쌀떡 이재득 대표가 2015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4분기 청룡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채용정보입니다. ENS에서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맥키스 컴퍼니에서 홍보 판촉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SR 테크노팩에서 그라비아 인쇄기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세안 ENC에서 통신 장비 설치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GMS에서 전기 부품 및 제품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각 기업 문의 전화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